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무려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처음 4년 전에 시작할 때 청원 들어보고 친구들끼리 카카오톡으로도 공유를 하고 직접 글을 써본 적은 없는데 동의를 눌러본 적은 있어요. 선천성 희귀질환인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번 이거 해결할 수 없구나. 정부 근엄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약자들이 원래 힘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지만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셔서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앞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받은 실전 신고에 대한 정상 내용을 선서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습니다.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첫 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보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10명 중 1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들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 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의료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는 보건소 간호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등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습니다.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 콜센터, 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가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호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이제 첫 발을 뗀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습니다. 정부의 권한 바뀌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 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